한 시대를 풍미한 프로레슬링계 최고의 슈퍼스타에서 이제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배우로 변신한 드웨인 존슨. 그는 프로레슬러로 정상에 군림하던 2001년 영화 미라투에서 악역인 스콜피온 킹으로 출연하며 영화배우로서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오늘 5분 세계사는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로 자리매김한 드웨인 존슨의 일대기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요. 수천 년이 흐른 현대에도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집트의 미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라는 부패하지 않은 채로 보존된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미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미라는 남아메리카 칠레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친초로 미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라는 역시 이집트가 대표적이겠죠?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약 3000년이 흐른 뒤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고대 파라오 왕조가 이끌었던 이집트 문명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일으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특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문명의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인해 미라는 이미 대중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대상인데요. 특히 서양에서 미라는 좀비, 마녀,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괴물과 더불어 남녀노소에게 두루두루 사랑받는 공포 캐릭터로 자리 잡았죠. 이렇게 대중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은 미라의 원형이 된 것이 바로 이집트의 미라였고, 이집트의 미라는 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세계로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체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신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체 보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죽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 것이 바로 미라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인공적으로 미라로 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전문적으로 미라를 관리하고 제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라에도 신분 개념이 있어 사회 상류층은 몸속의 장기를 빼낸 후에 비어버린 시신에 고급 재료인 송진과 향료를 섞어 채워 넣었지만 하층민인 경우에는 톱밥이나 돌덩이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속을 채운 시신은 탄산나트륨을 이용해 건조시키고 아마포로 만든 붕대로 꼼꼼하게 감아서 관에 넣었죠. 또한 파라오 일족이나 귀족의 경우 시신에서 빼낸 장기들도 따로 방부 처리하여 카노프스 단지라고 부르는 항아리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제작된 미라를 아무 곳에나 보관하진 않았겠죠? 미라를 보관한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남아메리카 아즈텍 문명의 피라미드, 중국 고대 황제의 무덤 등 세계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데요. 이중 가장 유명한 이집트 피라미드도 발전 형태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기 피라미드로 가장 유명한 것은 제3왕조 파라오인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계단식 피라미드는 네모 반듯하게 자른 석재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완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4왕조 파라오인 스네푸르는 계단식 피라미드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끈한 삼각형 모양의 사각굴 피라미드를 계획했죠. 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첫 번째 시도였던 굴절 피라미드는 무너졌고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현재의 모양과 유사한 튼튼한 붉은 피라미드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대를 이은 쿠프 왕은 아버지가 고안한 피라미드를 보고 구조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더 크게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살아남은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 146m, 200만 개 이상의 돌블럭이 사용되었고 맨 밑단이 거의 완벽하게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기까지 약 10만 명가량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완성하기까지 최대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서쪽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나일강의 서쪽 기슭에 만들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며
네 변이 동서남북을 향하도록 피라미드의 밑단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채석장에서부터 돌을 배로 실어와서 순서대로 한 단씩 한 단씩 쌓아올립니다.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견이 많았었지만 오늘날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농사를 짓지 못한 농부들이 일종의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피라미드 공사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에서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에 대한 급료로 빵과 술을 지급했는데 감독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피라미드와 더불어 유명한 것이 스핑크스죠. 스핑크스는 이집트에서 기원한 상상의 동물로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피라미드 앞에 앉아있는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를 지킨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원전 3000년경 번성했던 이집트 문명의 미라와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백과 코너 5분 세계사였습니다.